남은 이제 승리뿐.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투모로 내일을 기다려 내 꿈을 펼칠 거야. 노래하며 행복과 위안을 얻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을 향해 낮지만 강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친구들, 소나무 합창단을 소개합니다. 쌀쌀한 겨울날 찾아간 여수의 한 중학교. 어디선가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흘러나오는데요. 여수중학교와 문수중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이 함께하는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28명의 학생들이 합창을 배운 지 어느덧 3년. 아이들에게 합창은 삶의 활력소이자 스스로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소중한 나의 무대라고 우리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노래 부르는 합창단이고요. 네,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네, 지금은 중요한 활동이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의 정서적인 영향도 좋고 또 문화적인 어떤 생활 영역 범위도 좀 넓어진 것 같고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낼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마스크가 이걸 가로막고 있지만 소리를 이 마스크를 통해서 얘가 지나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소리를 내봐. 하나, 둘, 셋! 내가 울적하고. 처음엔 노래 부르는 걸 귀찮아하고 생소하게 느꼈다는 친구들. 이제는 합창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고 이렇게 어우러져 노래하는 게 너무나 즐겁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노래 부르고 하는 거 보면 약간 기분이 좋아져요. 신이 나져요. 재밌고요. 소리를 내서 재밌어요. 자세를 바르게 했을 때 더 좋은 소리가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내 목을 내가 잘 관리했을 때 훨씬 더 예쁜 소리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계속 좋은 음악을 반복적으로 들었을 때 내 마음이 계속 기쁜 마음이 있다든지 평안하다든지. 그러니까 저는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말로 들리긴 하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치료가 아닐까 싶어서 저희 아들을 만나고 제가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낯설고 아이들도 어색했던 첫 만남 이후로 꾸준히 연습하고 반복하며 함께 해온 시간들. 그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세련되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았고 무대에서 주목받으며 자신감을 갖게 됐죠. 노래의 힘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노래 부르는 활동을 통하고 또 이제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무대에 서보잖아요. 시민합창제도 서보고 정기 연주회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무대의 경험을 쌓으면서 자존감이 확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게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보다 저희가 더 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해요. 저희가 먼저 애들에 대해서 인식이 개선이 된 것도 많고 이 아이들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금 사랑 표현하는 것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따뜻함을 더 깨닫는 것 같아요.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합창 시간. 이 시간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들고 싶은 선생님은 지금 시기에 누구에게나 위로가 되는 노래를 아이들과 함께 부르기로 했습니다. 효민아, 우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당연한 것들이라는 노래를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적다 보니까 어떤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 당연한 것들이라는 거? 왜? 제목이라서? 지금과 상황이 너무 맞아떨어지는 상황이라서 그래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 코로나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상황적으로 아이들이 알고는 있지만 왜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새 음악을 많이 듣고 하니까 음악을 접목해서 같이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나 무얼 누리는지 거리 걷고 친구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마스크 쓰는 것이 일반인들한테도 어렵긴 하지만 저희 아이들한테는 특히나 더 어려워요. 뭔가 한 가지가 추가된다는 건 얘네들한테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도 불평불만 안 하고 그래도 음악 좋아요, 노래하고 싶어요 라고 말해주는 애들이 그냥 기특하고 대견하죠. 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떠난 교실. 소나무 합창단의 온라인 콘텐츠를 만든 주역들이 만나 아이디어 회의를 열었습니다. 연주를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관에도 좀 그렇고 그리고 계속 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와가지고 그냥 이번에는 유튜브를 촬영해서 아이들이 또 계속 기억할 수 있게끔 영상을 남기면 좋겠다 해서 이제 유튜브를 찍어보자고 제안을 해가지고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같이 노래해볼까? 취소된 연주회를 대신해 온라인에 공개한 영상 콘서트 꿈. 네 차례의 촬영과 녹음을 거쳐 완성도 높은 영상을 만들었고 당당히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다 기억이 남아요. 좋았어요. 재밌으니까 좋은 기분이요.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기. 아이들이 전하는 싱그러운 노래는 잔잔한 감동을 안겨줬고 따뜻한 위로가 됐습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아이들도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에 집중해주는 시선을 즐기게 됐고 도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됐죠. 앞으로 또 어떤 영상을 만들까 선생님들은 즐거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번에 영상을 한번 해보고 아이들이 도저히 못하겠다 또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오히려 매일 들어가서 본인의 모습을 확인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공감할 수 있는 대화거리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오히려 이런 걸 잘 활용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소중한 울타리를 지켜주는 선생님들이 있고 노래를 즐기는 아이들이 있으니 이 아름다운 노래는 내일도 변함없이 울려 퍼지겠죠. 소나무 합창단 파이팅입니다.